안녕하세요. 남현철세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는 그냥 뭐 그냥 썰입니다. 썰. 요즘 말로 그냥 얘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손님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손님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특이한 케이스들. 뭐 사람이 특이했다기보다도 이제 그 계약 상황이 좀 특이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재미로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제가 좀 당황했던 계약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투룸으로 신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가 방을 구하러 오셔서 방을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 날짜가 됐어요. 근데 그 원래 집에 살던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이 같은 건물의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제 손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전세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제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손님이 그때 10시인가? 10시쯤에 10시인가 11시? 아니 뭐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11시로 할게요. 11시에 이사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세입자 짐 빼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주인한테 말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서 쓸 때 주인도 뭐 만났고 이제 잔금만 이체하고 이사를 들어가는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원래 출근이 좀 늦었어요. 그때는 뭐 퇴근 대신 늦고 출근도 늦고 퇴근도 늦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손님한테 이사 짐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아직도 짐을 안 뺐대요. 그래서 아 그럼 짐 빼고 조금만 기다리시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예 짐을 박스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또 이런 날은 또 왜 또 날씨도 그런지 몰라. 아무튼 비도 왔는데 이삿짐 차는 와서 짐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살던 사람이 이사 갈 생각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저는 또 버스 타고 그 현장에 가려면 또 한 30분 정도 더 걸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주인한테 전화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는 그 주인이 나가는 사람한테 직접 뭐 몇 시까지 짐을 빼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제 건물을 주로 관리했던 부동산이 있나 봐요. 그 부동산에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사람을 계약을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 원래 살던 사람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는 들어온다 했는데 몇 시까지 짐 빼라 이 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바로 가서 막 이삿짐 그래서 그 다른 부동산도 이삿짐 같이 싸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그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 아직도 짐을 안 빼. 그러면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이거 뭐 사기당했나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거기 사는 사람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까지 갈 거니까 빼달래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주인도 그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얘기를 안 한 거니까 근데 내 손님은 누구한테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저한테 뭐라 하겠죠? 저도 이제 그건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휴지 하나 사서 갖다 드린 것 같은데 또 아무튼 그때 또 이제 원래 잔금을 또 보내고 짐을 넣어야 되는데 상황이 막 정신없어가지고 짐부터 어떻게 넣고 또 잔금을 바로 보내야 되는데 또 바로 못 보내고 뭐 계좌이체도 바로 안 돼서 나눠서 보내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단 뭐 그 후에는 뭐 잘 풀리긴 했는데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아무튼 들어가는 분 입장에서 되게 좀 짜증이 났을 걸로 예상해요. 짜증이 날만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뭐 그분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기억은 하고 있으면서 의도치 않게 아무튼 그거는 좀 실수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봐야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 하나가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방을 이제 보여주면서 방을 예를 들어서 오늘 왔다가 보고 안 보고 다시 보러 이게 아니고 방을 보러 온 날 최대 오랜 시간 아마 가장 많은 방을 봤을 거예요. 그게 한 10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낮에 12시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12시면 시간이 참 애매한 게 이제 밥을 먹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때 밥을 안 먹고 방 보여주고
밥을 먹자 그 다음 이 생각을 하고 12시에 만나는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천에 30으로 방을 봤어요. 천에 30으로 낙성대역,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대방역 방을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낙성대, 서울대, 봉천, 신림 한 5개 역이죠. 5개 역에서 방을 한 열 몇 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그것만 한 3시간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3시간 흐르고 왔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증금을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천에 30짜리가 아니고 이제 2천에 30짜리를 다시 찾아서 또 낙성대, 서울대 있고 봉천, 신림, 신대방과를 쫙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또 오니까 이제 총 또 한 3시간 돼서 한 6시간이 됐죠. 근데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때 좀 약간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내가 너가 마음에 들만한 방 아주 그냥 뭐 건물을 지어서라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결국에는 조금 조율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가격을 2천에 30에서 2천에 40짜리 방을 2천에 35로 깎고 그러니까 손님도 생각했던 것보다 월세를 5만원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집도 5만원인가 깎았어요. 내 기억이 정확한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총 그래서 방을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결론은 거의 그 집을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긴 내 손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될 날이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이면 이 사람은 1월 10일까지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 붕 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짐은 이사 갈 집 복도에 쌓아놓고 근데 양해를 구했죠. 임대인하고 세입자한테 복도에 10일 동안 쌓아놓고 요 분은 친구 집인가? 그래서 10일 동안 살다가 그 뒤에 이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10시간? 그러니까 밤 10시까지인가 본 것 같아요. 9시 몇 분인가 거의 10시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시간 동안 방을 본 손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때. 근데 그분 입주하고 나서 입주 한 날인가? 그분의 이모님한테 연락해서 저 혼났습니다. 이모님한테. 그러니까 왜 혼났냐면 주택으로 안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거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방을 얻어줘야지 근린생활로 얻어줬냐고. 제가 수수료를 그분한테 근린생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택가로 받았어요. 근데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보였던 방에 주택도 많았고 근린도 있었을 거고 근데 역에서 가깝고 깔끔하면서 가격이 괜찮은 거는 그거여서 이제 그분이 그걸 한 건데 이모님은 캐릭터가 아무튼 이놈의 캐릭터는 내가 언제 죽여버리든지 저 캐릭터를 내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억울했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방을 구해줬는데 그 손님도 그걸 알 거예요. 되게 좀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하고 했지만 그 이모님은 이제 모르니까 그 과정을 알았으면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들이 좋은 방을 발품 팔고 찾아도 부모님 성에는 안 차. 부모님이 직접 와서 봐야 돼. 그래야 말이 없지. 나중에 아이고 방이 너무 코딱지만 하다 너무 작다 좀 더 알아보지 그랬냐 이런 말을 아마 자취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직접 온 게 아니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냐 서울이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두 번째로 좀 기억에 남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좀 요것도 되게 좀 큰일 날 뻔했던 계약 중에 하나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신축 첫 입주였어요. 그때 당시에 전세 대출 되는 집이 아예 씨가 말랐었고 그나마 가격 대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등기를 뗐죠. 등기를 떼니까 융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시세 대비해서 괜찮아서 계약을 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자가 5억 잡혀 있었다고 칠게요. 융자가 5억 잡혀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 원래 융자가 보통은 이게 토지랑 건물 등기를 떼면 같이 공동담보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이다 보니까 건물을 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건물에 대한 등기는 안 나온 상태고 토지에 대한 등기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등기가 5억이 있는 상태였고 액수는 정확치 않고 그러니까 얼마 있는 상태였고 이분 이사를 이제 계약을 하고 은행 심사가 떨어져서
이사를 하는 당일날 요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인가 전화가 와서 망한 것 같다고. 저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지금 생각 그분 성격이 정말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이게 아무튼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는 입장에서 계약서 넣는 날 등기를 보지만 그 잔금일 날이죠. 이사하는 날도 등기를 다시 한번 떼본단 말이에요. 왜? 원래 5억 융자가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10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융자가 많아지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다시 등기를 떼보니까 융자가 뭐 추가됐다 뭐 적어졌다 이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융자가 변동 중입니다 이건가? 뭐라고 뜨지 않아요? 대표님? 융자 몰라요? 이어폰 꽂고 있네요. 네. 그 융자 그러니까 뭔가 말소 신청이나 뭐 추가로 하면 뭐 융자가 뭐 변동 중이다 뭐 아직 뭐 미정이다 뭐 신청 사건? 아무튼 그러니까는 융자가 얼마 있다 이렇게 뜬 게 아니고 아직 뭔가 그러니까 준비 중이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 주인이 융자를 더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이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약금도 날리고 난리 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연락이 와서 주인한테 전화해 보니까 융자 더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그 토지에만 그 융자가 잡혔던 게 건물도 이제 등기가 되면서 건물하고 공동으로 이제 잡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게 아직 신청 중인 건데 은행에서는 이게 그게 공동담보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융자를 더 받는 건지 모르니까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행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확실하게 이게 이제 그 융자를 더 받고 그게 아니고 공동담보로 잡히는 거니까 대출 좀 해달라고 좀 부탁해서 아무튼 대출 받고 아무튼 이사를 했어요. 이제 그분하고는 뭐 지금 뭐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자기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자기 지인분도 소개해줘서 그 지인분도 계약을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저였다면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혹시 주인이 뭐 갑자기 융자 더 받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되게 침착하게 저한테 좀 말씀을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착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좀 식은땀이 좀 났던 그런 경험도 한번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분은 아직도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방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을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도 방을 작년 겨울에도 제가 방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엄청 괜찮은 방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성에 다 조금씩 안 차서 안 하고 하다가 올해까지도 방을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좀 어지간하면 제가 손님 포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거의 반포기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계약할 만한 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은 그분들 아니어도 다른 사람 누가 봐도 바로 계약할 집입니다. 그런 집을 찾고 계셔서 그분 앞서 1년 동안 그분은 한 5번 만난 것 같아요. 좋은 방 나와서 올해 5번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1년 동안 계약을 못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가 손님을 와서 전세로 계약을 해줬어요. 전세로 계약을 해주고 이제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몇 달 있다가 이제 문의가 왔어요. 문의가 와서 뭐 누구 소개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 알겠다고 오시라 해서 방을 막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 그러니까 전에 계약했던 사람의 건물 그죠 임대인분하고 친해서 혹시 거기 전세 나온 거 있냐고 이제 물어봤죠. 나온 건 없지만 전세로 한번 보면 안 되냐 해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개받고 온 사람을 보여줬더니 마음에 든대요.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무한테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고 근데 계약금 넣기 전이었어요.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그 아무튼 사이에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분한테 제가 연락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 소개해준 분 이제 같은 건물에서 이제 그 이웃사촌 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그 집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죄송한데 그분은 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 왜요? 전세로 안 주, 뭐, 월세로 줘야 돼요? 왜냐면 공동명의여서 또 그 뭐 아무튼 뭐 그 부부 한쪽이 전세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안 된대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후배고 소개받아서 온 사람이 선배인데 불편하다는 거죠. 같은 건물에 살면.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겠죠. 사이가 좋았으면 뭐 그럴 일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제 뭐 아무튼 이제 물어봐서 소개를 해준 건데 같은 건물에 살면 불편하니까. 근데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던 사람이 우선이라서 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 그럼 난 뭐라 그래 손님한테? 그 소개시켜준 분이 불편하다고 왔는데 이러면은 싸움 나겠죠. 그래서 그냥 다른 말로 이제 돌려서 말씀을 해서 좀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도 아무튼 있었습니다. 뭐 더 막 특이한 경우도 많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별의별 많지만 일단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했던 그 짐을 안 빼서 이사 못 들어갔던 분, 그리고 갑자기 제 뭐 의도와는 다르게 등기가 하필 그분이 입주하는 날 등기가 변동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돼서 좀 그분도 좀 식은땀 흘렸을 거고 저도 식은땀 흘렸고 그분한테도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의도치 제가 않았다고 의도한 거 아니니까 조금 이해 충분히 뭐 지금 뭐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모님 왜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을 했냐고 저한테 화냈던 이모님은 나도 내가 그 집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손님이 그 방을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하라고 한 거지. 그럼 내가 그러려고 내가 10시간 방 이러려고 내가 중개 부동산 일을 하나 참. 아무튼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물론 좋을 때도 많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도 많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참고 참고도 아니지 그냥 한번 보시라고 찍어봤습니다.